대구의 일본 프로그램 강사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때 대구를 대표하는 아울렛으로 이름을 날렸던 퀸스로드가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퀸스로드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옛 명성을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늘봄 학교가 시행 중입니다. 교육부가 늘봄 프로그램 강사료로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구시 교육청은 3만 5천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에 늘봄 프로그램 강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봄학교 강사들이 강사료를 인상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는 3만 5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안 그래도 대구 관과학원사 강사료는 1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고 강사의 전문성과 수업 준비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늘봄 프로그램 강사료는 이보다도 더 낮게 책정된 것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료를 최소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대구만 유독 3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 2만 원을 더 주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경기도는 6만 원까지도 받아요. 시간당 6만 원. 근데 저희는 지금 시간당 4만 원 그거라도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당 3만 5천 원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같은 인원을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1학년들 데리고 하는 수업료에 비하자면 정말 반, 3분의 1, 뭐 이 수준으로 줄거든요. 그럼 저희는 수업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대구의 늘봄학교 강사료 문제는 지난달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이고 교육부가 교부금을 시간당 4만 원으로 해서 이미 교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가운 교사와 처우 개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책이 다른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봄 교사는 교육부가 내린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료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에 있는 부모는 방과후 강사나 그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초등 돌봄 강사들이 2만 5천 원 정도 수준의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봄학교 강사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은 굉장히 행정력, 무력을 행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선생님들한테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린 그마저도 주지 않는 것은 양질의 좋은 방과후 강사들을 사실 다른 타 지역으로 이탈시키는. 늘봄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아울렛 퀸스로드. 한때 대구를 대표하는 아울렛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퀸스로드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의류 전문 매장을 넘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오고 싶은 곳으로 변신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아울렛 퀸스로드. 평일 낮 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3년 개장한 이후 한때는 대구를 대표하던 아울렛 매장 중 한 곳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들이 대구 곳곳에 들어서면서 퀸스로드의 상권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전성기 때 140개가 넘었던 매장은 현재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퀸스로드가 옛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한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구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처럼 최대 10% 할인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공모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유입되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게 되었고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퀸스로드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서구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00제곱평방미터 안에 도로와 상가가 모두 포함한 30개 상가가 들어가야지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평방미터 안에 30개 상가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20개로 숫자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상인들은 앞으로 퀸스로드를 의류만을 파는 상가가 아닌 복합 상가로의 변신도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이제 퀸스로드 패션타운이 아닌 이제 복합 상가로 해서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즐길거리, 먹거리 뭐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종합 타운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거듭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그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게끔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대표적 아울렛 중 하나로 큰 활기를 띄었던 퀸스로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 대표적 노동 집약 산업인 농업도 이제는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된 첨단 장비로 농사를 짓는 시대인데요. 국내외 농기계 자재 분야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농기계 전문 전시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국내외 농기계 자재 분야별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농기계 전문 전시회 2024 대한민국 국회 농기계 자재 박람회가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1992년부터 30년간 경연제로 서울과 천안에서 열리던 이 박람회를 대구시가 2022년 처음 유치해 올해 대구에선 두 번째로 열린 겁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기계 도입 확대는 정말 기념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5개국 429개 농기계 자재 기업들이 참여해 1,900여 부스에서 첨단 농기계와 기술을 선보이고 수출 상담회와 학술 세미나도 엽니다. 특히 올해는 수소 트랙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용 AI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최첨단 기술과 미래 농업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국내 농기계 매출 1위 기업 대동과 아시아텍을 비롯한 국내 농기계 대표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도 AI, 로봇,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우리 농업은 70년대 경운기를 통한 기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 AI로 대표되는 자율주행 농기계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활용한 무인작업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행사로 농업 분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도 열어 미래 스마트 농기계 로봇 분야 연구개발 노력을 촉진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있었는데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최현철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진입한 차들이 하나같이 속도를 줄입니다. 카메라 앞에 다다른 뒤에야 급히 브레이크 등이 켜지며
차량이 서로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전멸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 등교 하교 이외의 시간에는 조정할 필요가 좀 있죠. 사실 등교하고도 9시 되는 차가 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차가 정체가 더 될 수도 있어요.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의 통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던 현행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경찰청에서도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 구미시를 비롯해 지자체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도로 사정과 함께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기간 등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시간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대구시가 10년 만에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만들고 현재 각 구군을 돌면서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요. 서구 지역 설명회 자리에서는 이 노선 개편안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불만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일까지로만 잡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서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설명회. 대구시는 서대구역 개통에 따라 현재 10개인 노선을 13개로 늘려 서대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524번 노선의 굴곡도를 완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 234번과 750번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노선이 폐지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5천 세대가 넘는 평리 뉴타운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노선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세대가 5천 세대지. 네. 인구수로 따지면 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노선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천 세대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지가 아래쪽으로 전부 다 시민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선을 만들더라도 배차 간격을 굉장히 짧게 해서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도시철도와의 접근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물론 저 서대구역에서 오는 노선도 몇 가지 없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 아파트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대가 다고요. 신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 노선하고 연결된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죽전역이든 두류역이든 뭐 지하선 어느 노선만 연결이 되면 탈 수 있는데 지금 그 노선이 전혀 개편이 안 됐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못 박아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들 뭐 주민들을 보시면 알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4일까지 좀 촉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폐지 노선도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솔직히 주민들께서는 폐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책을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면 또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민원을 다 받았다고 노선이 확정이 되면 민원이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인 노선 개편 확정 기한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는 확정된 개편 계획을 내년 2월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대구 뉴스는 올 초부터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남구에서 고독사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기 가구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례가 대구시 시정혁신 우수 사례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우성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령층 인구가 많고 1인 가구가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남구. 고독사 발생 위험도 높아지자 남구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독사 안심주택 사업과 고독사 안심의 시범 사업을 대명 구동에서 시행했습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가 이웃이나 집 주인이라는 점에 착안한 건데 BTV 대구뉴스를 통해 이 사업을 홍보했고 주민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과 6월 고독사 위기에 처한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중년 남성,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채 은둔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혼자 방 안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던 또 다른 남성을 안심맵을 통해 잇따라 구한 겁니다. 이는 최근 대구시의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대구시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남구 대명 구동에 고독사 위기 가구 주민을 구조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BTV 대구 방송에서 우리 남구에 이 고독사 없는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방송과 함께 더욱 세심한 우리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긴급 구호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안심앱 사업은 대명구동이 처음 도입하다 보니 생소했지만 BTV 대구뉴스를 통한 홍보 효과가 점차 확대돼 주민인식 개선과 주민신고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대명구동에서 고독사 안심앱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에 처한 소중한 생명을 두 차례나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방송 BTV에서 고독사 안심앱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해 주시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덕분에 고독사 위기 가구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고독사 예방 안심앱 사업 홍보 이후 주민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독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출동해서 살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런 제보와 관심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 죽음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대구 남구와 BTV 대구 방송이 함께 힘모아 선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이 화원읍 명곡 우체국 4거리와 옥포읍 옥포 3거리, 다사읍 세천 3거리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내년 4월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달성군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횡단보도 3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적은 기간을 감안해서 신규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에는 약 33만 소상공인 업체 47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공백 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협약 기관들은 소상공인들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활용, 자녀 돌봄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 수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9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 수는 8,864호로 한 달 전보다 546호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구가 2,086호로 가장 많고 달서구 1,871호, 수성구 1,256호 순입니다. 하지만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669호로 한 달 전보다 29호 늘었습니다. 유료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OTT 시장 확대와 기존 방송 시장의 위축 등 변화한 미디어 시장 환경을 맞아 유료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극복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유료 방송 시장의 포화, 콘텐츠 송출 플랫폼의 다양화 등 유료 방송이 마주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인터넷 방송과 OTT 콘텐츠 대상 규제와 기존 유료 방송 규제의 불균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유료 방송 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과 우선 과제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시장파에서는 규제가 강했는데 얘네들이 VOD로 봤을 때는 규제를 안 받는 거,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수평적 규제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수평적 규제책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현실을 제대화되지 않았어요.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매체별로 차등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성군 휠체어 테니스단이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6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는 부산 대표팀을 2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구 달서 경찰서와 상인쓰리동 주민협의체가 추진한 달비굴 유미마미 사업이 제9회 대한민국 범죄의 방대상에서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중고물 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1호선 반월당역에 중고거래 안심조를 설치했습니다. 이 안심조는 반월당역 배합실 고객 쉼터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CCTV가 설치돼 있어거에 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구청은 직원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 직장 견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근무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여한 자녀들은 사무실을 둘러보고 부모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독사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특히 우리 대구에선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BTV 대구 방송은 외로운 죽음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